초점을 못 맞춘다. 너무 잘생겨서 그렇지. 나 와. 왜 사람 눈을 못 맞추지? 눈인 줄 모르는 거지. 일단 눈? 얼굴을 이렇게 한 다음에 보여준 다음에 가려보세요. 이거 맞춘다. 그래, 머리가 나쁘면 고생해야 돼. 아니면 타임코드가 지원되는 고급 기종을 써야 되는데 그건 너무 비싸고. 잠깐만, 근데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죠. 아, 이걸 먼저 들고 가야 돼. 컴퓨터는 원래 거꾸로 뒤집어도 상관없는 거야? 네, 상관없어요. 머리는 기르는 거임? 아니요, 이게 짧게 자른 건데요? 그게? 혹시 80년대 그런 느낌을 내고 펌을 해서 길어 보이는 거 아닐까요? 아닌데, 뒤에가 지금 엄청 길구만, 뒷머리 자체가. 그렇네, 뒷머리 왜 이렇게 길었냐? 뭐 조형남 같은 게 컨셉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뭐 소개를 하고 열어야 되는 거 아, 그렇죠. 소개를 해야죠. 아니 컴퓨터 바꿔준 지 5년이 지났는데 아니 뭐 얘기를 안 하면은 아니 얘기를 안 해도 컴퓨터를 바꾼 지 한 3년 정도 됐구나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잘 쓰고 계시다며요.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늘 최신 컴퓨터로 아이 그거는 이제 맞춰줄 그 것처럼 그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도망간다. 이거를 런을 때려? 어딨지? 이 어딨지? 와 사실 편집할 때 이런 부분 잘라내는 거 진짜 개짜증나네. 아 그냥 대충 자르면 되잖아요 그런 거. 아 근데 그 부분에 재밌는 거 있을지 오케이야. 그리고 꼭 그렇게 해갖고 대충 자르고 나면 그 부분 있는데 왜 안 넣으셨냐고. 아 정말 머피의 법칙처럼 늘. 아 지금 어디 갔냐고 이거. 그런 걸 찾아놨어야지 뭐 했음. 점심부터 시간 있다고 했잖아. 아니 형님 어디 갔지? 뭐 어떻게 입으로 불어야지. 아씨 컴퓨터를 눈댕년자 시작할 때 바꿔주신 컴퓨터로 케이스를 진짜 한지는님 온몸이 스켈레톤일 때 자료화면을 넣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옛날이었어. 굉장히 오래된 초점을 못 맞춘다. 너무 잘생겨서 아, 나 왜 사람 눈을 못 맞추지? 눈인 왜? 줄 모르는 거지. 일단 얼굴을 이렇게 한 다음에 보여준 다음에 가려보세요. 이거 맞춘다. 머리가 나쁘면 고생해야 돼. 그래서 바꾼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불만을 가득 품고 청부살인을 부탁할까 하다가 그냥 집에 찾아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 근데 성능에 불만이지는 않으셨잖아요? 아 잘 못하고요. 아 그래 기존 사양을 먼저 띄워줘야 사람들이 좀 납득을 할 테니까. 기존 사양이 잘 보세요. 자꾸 띄우라고 하면 짜증나. 절대 안 띄워야지. 9900K 그러면 이제 8코어 16스레드 CPU죠? 1080Ti 그리고 나머지는 솔직히 바꿀 필요 없는 게 메모리는 애초에 DDR4 계속 왔었고 오버클럭이 된 메모리이기 때문에 대충 뭐 3200이 안 걸실 겁니다. 그래서 32기가 나머지는 SSD는 애초에 NVMe EX950이고 일단 업그레이드 안 했던 이유 10세대 별로 바뀐 거 없었다. 11세대 10세대보다 더 구려졌다. AMD로 안 간 이유는 기존 편집자들이 사용하는 편집 방식이 AMD 거 하는 것보다 인텔 걸로 하는 게 그게 더 빠르게 되는 거라서 AMD 4세대 나와도 굳이 안 바꿨거든요. 그래서 바꿀 게 CPU는 인텔 12세대 2대 나왔으니까 램도 여 이상 가는 거는 편집용으로는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램 64기가 올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 램 속도를 올리는 것도 큰 의미가 없거든요. SSD도 용량이 부족한 거 아니면 얘가 속도가 딸려가지고 작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애초에 여기다가 영상을 넣어서 작업을 하지 않아요. NAS가 있고 그 NAS 거기 파일이 있기 때문에 저장장치는 얘면 차고 넘치는 수준. 그럼 이제 바꿀 게 뭐야? 그럼 글카밖에 없잖아요 바꿀 게. 그럼 지금 바꿀 게 12세대 CPU에다가 글카 3000번대 바꾸면 끝이에요. 아 근데 바꿀 때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 워터펌프가 생각보다 바꾼 지가 오래돼요. 그쵸 몇 년이 됐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곧 막 가요. 바꾸는 게 맞을 것 같고 고장이 안 났어도 내 컴퓨터를 팬들. 사실 왜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냐면 최근에 컴퓨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 건 저렇게 최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나는 5년 전 거를 쓰고 있어? 열받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성능에 불편함은 없는데 너는 하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 더 이상 할 게 없대. 너무 최고 급이고 막 녹화방만 털려도 몇 천만 원이 털릴 것 같은데 대본은 막 케이스가 막 들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프리타임 이거잖아요. 이거 케이스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도 여러분들이 컴퓨터 아시는 분들 보시면 알겠죠. 우리가 항상 공고를 낼 때도 최신 사양의 컴퓨터를 늘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말을 써놓고서는 이거 사기 취업이어가지고 최신의 기준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제 나중에 공론화 시키면 되는 건가? 먼저 찾읍시다. 시켜드리겠습니다. 12세대는 12700K 안정적인 걸로 써주세요. 블루 스크린 안 뜨는 거. 그러면 오버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보드를 좀 봅시다. 얘 정도만 돼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럼 DDR5 메모리 말고 DDR4 메모리 중에서 골라야 될 것 같아요.
16기가 두 개. 디자인 4 16기가 두 개. 초고수율. 이게 코어 스레드 몇 개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정치인이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럼 케이스도 바꾸는 게 낫겠죠? 쿨러. 쿨러도 필요한데 안정적인 걸 원하신다면요. 그렇죠. 얘는 노후화돼서 망가질 확률이 이제 거의 없는 수준. 펜 고장나면 교체도 쉬워서. 크다. 급은 케이스가 더 낮아야 되는 겁니다. 더 싼 케이스라. 그런데 이제 하이트 얘는 LED 뿜뿜함. 물론 끌 수 있습니다. 펜 이거 쓰면 되겠다. 크라켄 X73 좋은 거. 3000번대 글카 중에서 3060? 3060이 1080 Ti보다 좋나? 편집할 때? 그것도 우리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1000번대랑 2000번대 이거는 2018년 어도비 기준 최신 기준에서 1000번대로 돌린 게 엄마 안 쓰나 봐. 아무도 작업하는데 1080 Ti 그걸 여직 쓴다고 이러면 그걸 비교를 하질 않는 거죠. 굳이 그치. 왜냐면 안 쓰니까 사람들이 1080 Ti 작업하는 사람들이 누가 1080 Ti를 쓰나. 요즘에 나온 거 2000번대도 있고 3000번대도 있는데 5년 전 6년 전에 나온 1080 Ti를 써 이러면서 비교도 안 해주는 거야. 써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없는데 어떻게 다 씁니까? 그걸 아무도 비교를 안 해주는데. 있다. 3090이 87점인데 GPU 아까 그 스테빌라이제이션 그런 거 그런 거 1080Ti가 17점이에요. 바꾸는 게 낫겠네요. 3060이 3090Ti에 비해서 한 30% 딸리는데 얘는 지금 반의 반토막이죠. 비켜봐요. 나 마이크가 빠졌잖아. 나한테 갑질 공론화합니다. 아, 그 드라이버가 차에 있어요. 이 컴퓨터에서 빼야 될 거는 10기가 램카드 SSD 이거 파워 안 뽑아도 되겠다. 원래 여기도 파워 있어요. 개쩌는 거. 일단 밥 시켜주면 안 돼?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일하고 있잖아요. 밥 먹는 것도 일이에요? 아니 뭐 1테라짜리 이렇틀 이거 예전에 저것도 그냥 버리면 되지 않냐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컴퓨터 안에서 요즘에 달아 쓰는 것보다 외장 하드를 따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안 쓴 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하드는 나스에 따로 빼가지고 하드는 거실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시끄러워요. 지금 자랑한 거예요? 네, 자랑한 거예요. 아이 그 공기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나오는데? 이상한 유독가스 같은 거 나온다고. 정말? 그렇다면? 정확히 유독가스는 아닐걸? 아쉽네. 절대 실내에선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상해졌구나. 맨날 이걸 쓰다가 최고로 하이해져가지고 공기는 안 쓰잖아요. 밥 뭐 먹을 거임? 힘든데 밥 안 먹은 지 꽤 됐잖아. 네, 밥을 어제 한 끼 먹었고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할 몸으로 보이세요? 입덧 있어? 약간. 요즘 약간 뭘 먹을까? 플러브산 마음에 드는 거. 좀 간단하게 먹는 게 좋. 치킨. 치킨 괜찮지. 굉장히 못마땅한. 여기 돈까스. 돈까스 좋다. 미소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닫았어요 지금. 아, 진짜. 나를 농락하네 막. 근데 도대체 이 뭐 후참자리나 이런 애들 평점 4.89인데 난 먹어보면 개맛없던데. 후참자리 좋아하시는 1억 5천만에게 이제 저항받습니다. 한국 인구가 1억 5천만이 안 되는데 인구 감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제 늘어날 가능성도 없거든요. 한국 인구. 아 이상한 거 검색하지 말고. 아니 궁금하면 원래 검색을 해봐야 된다고요. 강정 이런 데가 있네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먹어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강정을 먹을 때는 항상 0.8인분은 한다.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한다. 또 다 잘라야 되는데 이거 다.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해. 근데 조금씩 다르게 해. 그래서 1번 얘기 넣을까 2번 얘기 넣을까 3번 얘기 넣을까 맨날 고민함. 친구들이랑 있으면 오래 있을 수 있어. 술 취했나? 국밥 잘하는 데가 있어요. 닫았는지부터 봐. 여기 이제 돈카츠, 명란정식, 스페셜카츠 정식, 로스카츠, 히레카츠, 치즈 돈카츠, 생선카츠, 로스카츠, 고구마 치즈 돈카츠 너무 많아요. 그 츠 발음 왜 그럼? 아니 츠 발음 다시 한 번 해줘. 매운 철판 돈카츠. 아 맞잖아요. 왜 저래? 왜 맞죠? 고구마 치즈 돈카츠. 일본이야? 돈카츠. 아 저는 이제 자주 시켜 먹는 거는 돈카츠 명란 정식을 가장 자주 시켜 먹기는 하는데 밥을 이제 시켰으니까 해봅시다. 제가 해볼까요? 네? 제가 해볼까요, 저희? 아니요, 그건 본인 돈 사서 본인이 나중에 하시고 무슨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옆에서 근데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콘텐츠는 원래 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거든요. 괜찮은데? 정리나 좀 하고 계세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편집하는 사람이지 정리하는 사람 아니라서. 개종! 개종 갑니다! 렌즈 그거 써볼래요? 그 안에 진짜 개신기한 렌즈 하나 있어요. 초접사 렌즈인데. 뭐야? 렌즈. 우와! 망원경! 여기 이렇게 렌즈를 앞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우와!
아, 그만하세요. 양치질 했어 안 했어? 양치질 했어 안 했어? 그만하시라. 그런데 찍는 거 아니라고. 트프입니다. 트프. 3060 트프라서 아마 제로펜이 있을 거예요. 근데 펜 두께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저걸로 바꾸면? 두께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펜 바꾸는 거는. 그냥 그거 쓰면 되잖아. 네. 돈가스 언제 온대? 그렇네. 언제 온대요? 어? 도착했다는데? 엥? 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헤드폰 좋네. 그게 좋다고요? 응. 여기도 영상 올립시다. PPL 두 번으로. 그때 너무 짧았어. 아, 안녕하세요. 어, 휴대폰 불투로 했을 땐 나름 괜찮네. 무선으로 하니까 괜찮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저 NGCT 저기다가 이상한 그림 띄우는 거 가능한 거임? 아, 그건 지. 컴퓨터도 안 보는 사람이 뭘 그런 걸 신경을 쓰십니까? 님 얼굴 넣어놓으려. 저기 안에 가둔 다음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거 찾아보잖아. 필리핀 청부살인 29만 원. 오, 켜졌다. 안 켜질 줄 알았는데. 왜 안 켜져? 그런데 켜졌다고요? 그러니까 왜 안 켜질 줄 알았냐고. 날로 작업을 했다 이겁니까? 날로 작업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양아치다. 오, 키보드도 됩니다. 전면 USB 포트 작동을 하죠. 드라이버 사카 설치하고 작동 잘 되는 거 테스트했고 바이오스도 업데이트 조지고 그리고 아까 렉 걸리신다는 거 포토샵도 확인하니까 잘 되죠. 그럼 이제 윈도우 문제 아니고 컴퓨터 노후와 제가 그때 느려졌다 해서 온도도 한번 테스트했던 것 같은데 온도 문제가 없는데 느려졌다. 보통 메인보드 문제다. 메인보드가 한 2, 3년 넘게 쓰기 시작하면 이상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레모보드 넣어놨고 문제 없습니다. 일단은 잡고 그대로 잘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어디까지 도와드려야 될까요? 실어주세요. 네, 마무리하시죠. 아, 눈냉이님 편집을 잘할 수 있게 컴퓨터 5년 만에 바꿔주셔서. 아니, 문제 있으면 얘기를 하시면 제가 바꾸죠. 원하니까 해드렸잖아요. 집도 좀 사주고 차도 좀 사주세요. 직업적으로 필요한 거? 아, 직업적으로 필요해요. 업무하는데 필요한 거? 업무하는데 필요해요. 넓은 집 40평. 한 방에서 컷 편집하고 저 방에서 효과 넣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제 채널에. 빨리 가세요. 이거 조립하는 거 촬영할 때는 심심하겠다. 넷플릭스 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루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나 또 사람이에요. 사람 착하진 않지만 나쁘진 않은 보통에서 조금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참고로 제 핸드폰에 이름 아직도 인성심해.